자, 지금부터는 챔피언스 리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죠. 그렇죠. 오늘 새벽에 이제. 네. 그럼 저는 이제 나가도 돼요? 아, 리버풀은 없죠. 리버풀 없어. 리버풀 아, 없어. 아쉽네. 몇 년 만이에요? 2016년. 아쉽네. 8년 만이죠. 아, 근데 지금이 진짜 중요해. 8년 만이지. 지금이 중요해. 8년 만이니까. 아니면 작년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요. 우승한 적도 없는 팀이. 과거에 살지 맙시다. 맞아요. 우승한 적도 없는 팀이. 아니, 아스날의 최고의 성적이 결승전 진출 아닙니까? 과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예, 예. 우승 가능성 있는 팀은 아스날. 자, 그러면 일단 아스날 얘기 나왔으니까 미넨과의 경기부터 이렇게 좀 보자면은 아, 지난번에 경기 좀 아쉽게 나죠. 북카요 사카가 먼저 한 골 넣고 그쵸. 바로 또 그나브리가 한 골 넣고 전 아스날 선수 그나브리 그렇죠. 그리고 케인이 한 골 넣고 치사하게 페널티 그거 봤어요. 막 머뭇거리면서 넣던 거 그거 그래서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얘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퇴장 당했어야 돼. 케인 선수 이렇게 팔꿈치로 망갈리 선수 목을 쳤는데 그 퇴장 안 받았던 거 너무 억울하고 아니, 케인이 같은 국적 선수가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케인 같은 선수 필요 없어요. 국가대표 공격수가 아니에요. 와킨 훨씬 나아요. 아, 네. 아 그럼 저 케인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스날한테 맨날 골 넣잖아요. 아니 지금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거 지금 얘기 이렇게 저희가 녹화했다가 나중에 우리 아마 그 유로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도 유효합니까? 그때도 케인 안 넣으면 좋죠. 네. 다른 선수 차라리 벨링엄 아니면 사카. 벨링엄도 잘하지만 케인만큼 이렇게 공격수가 있어? 영국? 아마 저희가 그때 카타 월드컵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케인 안 넣고 이겼으면 좋겠다고. 케인 안 넣으면 골을 넣어. 이거 뭐 왜냐면은 네. 많아 선수 많아. 그래. 상처받았구나, 케인한테.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 골을 넣었어. 요번에 아스날, 이게 봐봐, 봐봐. 북런던 더비 안 하니까 속 시원했거든? 네. 근데 이렇게 나타나잖아, 또. 미넨 옷 입고 나타나서? 약간 귀신이 하니까 얼마나 싫어. 아, 드디어 보냈다. 후배도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후배도 나타나요. 진짜 골도 아니고, 치사하게 페널티. 토트넘 옷 입고도 그러더니, 미넨 옷 입고도 이러니까 지금 아주 지금 삐져서 그래요. 케인을 싫어하네. 그래요. 너무 싫어. 자, 근데 이게, 미넨 가서 이제 한단 말이죠. 네. 미넨 가서 이제 오늘 말고 내일 이제 새벽에 하는데. 최근에 도트문드한테도 2-0 졌어요. 뮌헨 홈에서. 뮌헨 홈은 두려운 팀은 아니에요. 이번 시즌 투켈은 너무 못했잖아요. 근데 조만간 감독으로 지단을 그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 뮌헨이 다음 시즌. 그죠. 근데 지금 뭐 일단은 레버쿠젠이 우승 확정 나면서 그렇죠. 뮌헨은 지금 뭐 맞을 매 다 맞은 거고. 그렇죠. 오히려 여기 있다 이제 올인할 거란 말이죠. 올인해봐. 잃을 게 없잖아요. 야, 근데 2대 2로 무승부를 원정에서 거두고 이긴 거잖아요. 큰 거죠. 이긴 거예요. 야, 이긴 거. 안 그래도 상대가 아스날이 이긴 거는 그렇지. 이긴 거고 이거 네. 비긴 거예요. 아스날이 비긴 거. 아스날이 독일에 가면 짱이 끝났겠죠. 우리는 원정에서 지금 한 진작 이겼어야죠. 아니 6경기 이겼어야 돼. 이기지도 못해. 잠깐만요. 숫자 될게요. 원정 경기에서 골 먹은 지 한 7경기인가? 우리 원정에서 더 잘하고 있다는 말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멀리 원정은 못 가봤잖아요 요즘. 독일 그 원정 알렌치 아레나예요. 알렌치 아레나. 얼마나 갖고 우리 에티하드 가서도 골 안 넣었잖아. 아니 그동안 에티하드는 훨씬 더 어려워. 영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고 그치. 여기는 메린이 들어왔다. 아니 내긴 챔스 간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보면은 뮌헨이 그동안 너무 못한다 욕을 먹었다가 이 경기 하나 지금 갑자기 잘했잖아요. 잘한 거 경기력이 비긴 거잖아요. 뮌헨은 우승부를 당한 거예요. 원정이잖아. 아니 근데 잘했다는 평가는 너무 잘하는 아스날이랑 비겼기 때문에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스날 그 정도 됐으니까. 잠깐만요. 예. 뮌헨이 아스날이랑 감정 좀 상관없대. 예. 이건 말해요. 대답이. 지금 목소리 톤이. 네? 아니, 한번 자 얘기해보세요. 목이 많이 타나보네. 다 마셨네. 뮌헨이 아스널이랑 비긴 게 아니라 아스널이 뮌헨이랑 비긴 거예요. 뮌헨이 이기고 있다가 아스널이 한 골 넣고 비긴 거예요. 저희는 이기고 있다가 겨울을 붙였죠. 겨울 비긴 거예요. 아니 저희도 이겼다가 겨울 비긴 거예요. 경기 뮌헨이. 후반쯤에 경기가 끝날 무렵에 아스널이 그 한 골을 넣지 않았으면 그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안 당했어.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살아난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김민재 이슈 때문에 사실 이 경기를 많이들 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이어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솔직히 저도 아스날을 응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렇죠. 아스날이 이겨야지 우리가 또 이제 뭐 티켓 다섯 장인도 나눌 수도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이제 아스날을 응원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다이어를 못 뚫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건 뭐 시원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 왜 했습니까? 첫 골도 다이어 실수였어요. 다이어가 네. 계속 사카한테 압박 안 해서 사카가 그냥 그치. 들어가서 골 넣은 거죠. 여유가 있었지. 잠깐만요. 한국 팬 여러분, 토트넘 네. 팬들 네. 6만씩까지 해서요. 네. 아스날한테 잘해봐요. 왜냐면 네. 저희가 뮌헨 안 잡으면 네. 5위 티켓 안 생겨요. 잠깐만요. 잘해줘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경고. 경고? 조심하게 경고나? 조심하게 말해서.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저 이겨요, 이겨요. 응원을 했었어요. 근데 난 포기했어요. 원정에 속만 상해. 진짜요? 이게 아스날 팬이랑 똑같을 것 같아. 마음이 이럴 것 같아. 포기했어요? 이게 혈압이 올라가요. 그렇지. 네. 기대심이 높으면은 그렇죠. 확 뒤집히잖아 마음이. 토트넘 팬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아테타한테 전화해서 그냥 포기하자. 넣을까요? 저는 넣을까? 왜 포기를 해? 일단 해봐. 그래요. 토트넘 두고 봐. 그러니까, 5위 티켓 안 생긴다. 물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아테타한테 전화해봐요. 이거 봐요. 해리 케인가 지금 문자 보냈어요. Don't do that, Peter Bint. 해리 케인 왔잖아요. 지금. 난 뭐고 2000 유로인 줄 알았어. You be careful. 오케이, 조심해. 감사합니다. 조심. 영국 공격수 중에서 골을 득점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아니에요? 쓸데없어. 쓸데없어. 아니, 쓸데 있는 거야. 아니, 기토한테 경고하잖아. 너 아니, 솔직히 말라고. 이집트하고 한국은 진짜 그 뭐 손흥민 살라한테 오르지 되게 헌신했잖아요. 네. 근데 영국에 워낙 역사도 깊고 좋은 선수 많고 라이벌이 너무 심하니까 라이벌 팀 선수한테 절대 헌신을 안 해요. 저는 해리 케인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바로 은퇴했으면 그래, 해리케인도 일단 그러면 승부 한번 예측을 해봐요. 네. 우리가 왜냐면 내일 한밤 더 자면 이제 네. 하니까. 네. 근데 저희는 진짜 객관적으로 솔직히 예상할 때 네.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오케이.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먼저 한번 해봐요. 아스날이 냉정하게. 1차전이 진짜 아스날에게 너무 힘든 경기였어요. 홈 그라운드에서. 그럼 원정에 가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틀란타도 마찬가지 그런 이론으로. 봐요. 지금 아스날 얘기하는데? 아니 똑같은 이론? 첼시 얘기하는데 이론? 바로 유럽으로 넘어갔어. 똑같은 이론? 그래서 오케이. 제가 봤을 때 아스날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메넨이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하. 네. 몇 대 몇?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스날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몇 대 몇? 어?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큰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 막 한 1대 0, 2대 1 막 이 정도. 오, 네. 그래 메넨이 이긴다? 네. 오케이. 음만 형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보고해 드릴게요. 아니 뭐 괜찮아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넨 어웨이 왔을 때 아스날 홈에서 잡았어야 돼요. 그렇죠. 한 1, 2점이라도 이기고 갔어야 돼요. 그래 좀 비기 작전했어야 되는데 네, 싸울만 했는데 미넨이 지금 이날 보니까 저기 팀이 올라왔어요 전체로. 예? 네. 특히 그게 누구지? 그 저 사네? 사네 너무 잘했고요. 너무 잘했어. 그 와, 이날 막 그냥 날아다니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케인이 역시 케인이다. 다시 돌아왔죠. 케인이 더티 플레이. 케인이 지금 진짜 그 맨인이 12번 연속 이렇게 우승을 하다가 이번에 케인이 합류하고 그렇지. 최초로 이렇게 케인 우승. 때문에 케인이 지금 케인이 문제예요. 내가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케인은 뭐 상대가 뭐 어느 팀이다 뭐 이런 거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아스날 유니폼 본 돌아.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제가 봤을 때 때문에 케인은 북런던 그 더비 피가 네. 흐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대 1 봅니다. 네. 아, 미넨이 들어가고. 맞아. 네, 미넨이 이겨요. 그러면 5위 티켓 안 생기는 거 아시죠? 아, 상관없어. 그래요. 뭐. 그래. 아니, 저도 잘하면 되지. 맨시티가 해주면 돼, 맨시티가. 그래. 우리 맨시티. 맨시티까지 충분하지 않아. 레이버쿠젠 있으니까. 맨시티에 PPL 넣고 있어요. 그게. 안 돼. 개인적으로. 그래도 안 돼. 맨시티가 왜냐면은, 맨시티 잘하더라고. 그러면 5위 티켓 생기면 뉴캐슬가 5위 할 거예요. 대단해. 네. 그렇게 저주 왜 걸렸지? 맨시티 그 공격수? 노르웨이? 홀란드. 진짜 미친 짐승이야. 야, 그럼 맞아요. 요즘 못하잖아. 요즘은 못하지만 잘했었고 앞으로도 잘. 오케이, 저도 냉정하게 평가할게요. 그래. 한국 냉정할 것 같아. 아니. 너무 따뜻할 것 같아. 3대 1이라고 했어. 3대 1. 미네. 3대 0 아스날. 이겼지롱.
3대1 하고 3대1. 그러면 4대, 네. 4대3. 4대3. 이겼지, 롱할 때 눈빛 봤어? 가까이서 봤어야 돼. 이거 무슨 냉정한 거야? 미스터 빈 눈빛이 나왔어. 이겼지, 롱. 이길 수 있어. 리버풀 밟아버린 것처럼 엔필드에서 뮌헨은 뭐. 봐봐라, 너 내가 봤을 때요. 케인이 몇 골 넣나 봐봐요, 이날. 그것만 쳐봐요. 퇴장 받아요. 네? 퇴장 받아요. 퇴장 받아요? 퇴장 받았어야 되니까. 아스날이 독일에 가서 이긴다? 쉽죠. 쉽죠.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런 걸 꽃놀이패라고 하는데, 여기 이겨도 좋고, 저기 이겨도 좋아. 솔직히. 그래도 든든한 맨시티가 있어요. 맞아요. 맨시티가 맨시티 내가 볼 때 레알 잡아도 잡아줄 것 같거든. 아스날 그냥. 산티아고 베르나바에서 3대3. 7대1. 좋은 거예요. 맨시티가 뭐 그 정도 해주지. 그렇죠. 2대1. 사실은 아스날은 우리가 버리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맨시티 보고. 아스날 3대2 승리. 이거 봐요. 이 시청자들 잘 알아요. 아스날 이길 거라고. 아, 그렇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사스날 파이팅. 중간중간에. 우리 4위까지 떨어질 수 없어요, 지금. 근데 솔직히, 아스날 팬으로서 사스날이란 말 듣기 싫죠.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거 처음 들었을 때. 오트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트넘? 오트넘도 좋네요. 오트넘. 오트넘! 어, 상관없어요. 뭐. 내가 봤을 때는 기운 자체가 어떻게 되건 토트넘은 보세요. 내년에 챔스 갑니다. 아, 6위 떨어진다니까. 6위까지 떨어진다니까. 토트넘 4연패 한다. 오, 감사합니다. 4연패. 자, 그러면은 메인 있으면 뭐해. 다이어도 있잖아요. 다이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렇죠. 아래로. 야, 근데 둘 다 특이하다. 거기에 가서 또 열심히 북런던 더비를 하고 있네. 키하고 다이어가. 우리가 파견 보냈어요. 신기해요. 네, 네. 맞아요. 다이어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뭐 다이어가 이번에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레알하고 맨시티 경기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야, 근데 이거는 3대3 진짜 골 많이 났거든요. 맨시티가 진짜 잘한 거예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아, 우리가 나중에 레알마드리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진짜 지옥의 운동장인데, 맞아. 거기서 이렇게 1승점을 가져오는 게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붙으면 레알마드리드 오히려 위기예요. 과르디올라 입장에서는 뭐 이거 뭐 너무나도 익숙한 경기이기도 해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 처음 아니에요. 과르디올라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근데 이 경기 내용은 너무 맨시티 답지 않았어요. 컨트롤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원래 맨시티 지더라도 컨트롤은 거의 그쪽 있는데 너무 흐름이 왔다 갔다 했어요.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런 식으로. 그만큼 맨시티가 잘했다는 거죠. 에티아드 가서는 작년도 그랬어요. 레알 마드리드랑 이런 상태에서 에티아드 가면서 뭐 4대1이었나? 맨시티 대승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이번 찰스도 맨시티가 너무 유력한 것 같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도 역시 레알이더라고. 보니까 발베르데 슛 봤어요. 좋죠. 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팍팍 터뜨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맨시티 선수들이 주의를 해서 이 슛을 내주지 않게 하면 가능할, 충분히 가능해요. 전체적인 흐름은 맨시티한테 나쁘지 않다. 근데 네, 상관없는 게 어차피 4강에 아스날한테 져요. 누가 올라왔죠. 그래서 상관없고요. 아스날이 4강을 가요? 네. 어떻게 가요? 3대0이니까. 아까 이거 얘기 정리됐는데. 그러니까 3대0. 떨어졌어요. 실수했나봐. 얘네는 이겨야 4강에 올라가는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스 이기죠. 맨시티한테 골 하나 만약에 아스날이 올라갔다 생각을 하고 그런 상상 임신 같은 비슷하게 아스날을 올라갔어요. 네, 자, 올라갔어요. 그러면 레알이 나아요, 맨시티가 나아요? 저는 그냥 재미로 레알 마드리드랑 붙고 싶어요. 저희도 그때 세미 씨가 얘기했던 한 20년 전에 챔스 결승전까지 갔을 때 레알랑 붙어서 앙리가 한 골 벌어 올라가서 바르셀로나와 붙어서 속 시원하게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볍게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우리 거의 이길 뻔했고 레알 마드리드 그때 이겼고 이번에도 이겨. 이번에도 이겨. 근데 시티도 두렵지 않은 게 하나도 안 먹었어. 세 경기 했는데. 아, 근데 이번에 신경기 0대0은 누가 봐도 아스날답지 않았어. 근데 우리 홈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입장에서 이거 통틀어서 1대0 승. 그래서 아무튼 맨시티나 레알 중에서 재미는 레알이 더 재밌겠다. 네. 근데 이기는 보장은 맨시티. 그렇군요.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근데 뮌헨이랑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당연하죠.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이렇고. 야, 그리고 이 경기가 또 파리. 의외
팔이었어 나는. 파비안 씨는 파리하고 바르셀로나 3대 2 홈에서 졌잖아요. 네. PSG. 아니 솔직히 누가 PSG에 이렇게 기대를 걸고 바르셀로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사비가 지금 완전히 부활됐잖아요. 그 사비도 자체도 클럽 활약이 너무 좋아요. 지금 1위는 아니지만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 파리인데 파리가 설마 감히 파리가 바르셀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좀 안 좋으니까 세비드 클럽처럼 이번 시즌 끝나고 나간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간다고 한 다음에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 잘하고 있고 응. 어린 선수는 너무 잘하고 그 센터백가 뭐 18살인가? 맞아. 18살짜리 센터백이 그런 나이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일인데. 오, 맞아. 하고 하피너가 리드 때도 되게 잘했어요. 리드 네. 유나이티드. 근데 야말, 이 정도 폼 보여주는 거. 야말도 있고. 야말 너무 잘하더라. 잘하죠. 예. 근데 PSG 저도 파브랑 한번 통화했는데 예. 올라갈 자신감은 있더라고요.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캠프노에 가서 아니 캠프노에 가서 자신감만 있어 걔도 솔직히 이거 잡았어야 됐네요. PSG가 캠프노에 가는 거랑 네. 아스널이 알리엔자 아레나에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 아 참 거의 맞아. PSG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제발로 사자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 나와. 네. 사자가 입을 벌려고 했는데 머리를 그렇죠. 아니 PSG도 네. PSG지만 바르셀로나 옛날 바르셀로나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던 건 너무 잘한 거예요. 옛날 바르셀로나 아니고 요즘 바르셀로나죠. 근데 요즘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잘한지 몰랐어.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바르샤는 이렇게. 바르샤다. 아니에요. 그러면 아스널도 아스널 다 무패 리그 우승. 그 아스널가 여기는 챔스예요. 챔스. 우리가 지금 챔스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매년은 지금 영국에서 뛰는 팀이 아니에요. 캄프도 공사 중이어서 몬주에 계세요. 아, 그쵸. 맞아. 야, 몬주 경기장 저 갔었었거든요. 오, 여기 경기장 멋있어요. 근데 좀 불리하잖아요. 바르셀로나한테. 캠프가 아니니까. 어쨌든 PSG도 위기예요. 아니, 위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냥 탈락이에요. 사실 이제 은바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어떻게 기회거든요. 아, 이강인 잘할 수 있어요. 오. We love 이강인. 이제 바쁘긴 바쁘다. 이길 수 있어요. 그간에 한국 선수는 계속 응원하랴. 난 그날 보아리. 난 그날 그 저게 너무 궁금해. 북런던 더비 할 때 네. 손흥민은 응원하면서 토트넘은 응원 안 하는 거 과연 어떻게 할까 궁금해. 그렇게 그 잘할 수 있어요. 한 골 넣고 아스널 네 골 넣고. 아 그렇게 골. 손 골 딜. 아 그래 딜. 그래서 PSG가 역전을 당할 팀이지 역전을 할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PSG가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그의 어떤 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리그앙이 아무래도 상대 팀들이 좀 대처 완전 앞서가. 네. 네. 리그앙은 진짜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팀 평가. 맞아. 네. 이게 근데 은바페 이제 마지막 챔스잖아요. PSG 이번에 떠나니까 그치? 자기도 PSG를 위해서 올인할 것 같고 이 경기도 되게 아쉬웠어요. 은바페 실력이. 그래서 네. 바르셀로나 가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역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파리가 그래. 바르셀로나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봤을 때는 파리가 이길 수도 있다. 이길 것 같다. 그리고 아니다. 그냥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자, 마지막 경기가 이게 사실은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야, 이 경기도 재밌더라고요. 도르트는 도르트하고 도르트. 도르트는 져야 5위 티켓 생기니까 독일이랑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도르트는 그 막판에 골 넣어서 지금 희망은 있어요. 그렇죠. 알레 81분에 골. 도르트는 이제 이번에 자기 땅에서 뛸 거니까. 그 홈 스테디움 너무 대단해요. 그 옐로우 월이라고 해서 노란 벽. 그렇죠, 맞아요. 그 팬들 대단해요. 팬들이 진짜 장난이에요. 제가 봤을 때 독일 사람답지 않게 너무 차분하지도 않고 열정적이고 너무 용화를 잘하고 도르트문트 홈 경기의 분위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약간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아틀레티코 원정 폼이 너무 안 좋고. 야, 그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도르트문트가 이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 있죠. 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네. 이게 바로 역전이 가능한 팀이에요. 아까 막 아스널이라든지 PSG라든지 이거는 좀 어렵고 도르트문트는 가능성이 커 보여요. 있어요. 도르트문트는 오히려 홈에 데려가가지고 네. 워낙 열정적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그러면 5위 티켓 진짜 안 생기죠. 토트넘 팬들 미안하지만 네. 이게 중요하지 않아. 5위 티켓이 걱정하는 마음 맨시티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너무 협박용으로 쓰잖아 지금. 그냥 걱정으로 지금. 그래서 아스널 응원하라 뭐 해도 된다. 그냥 해도 된다.
된다. 맨시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맨시티가 해준다 보고. 아니 근데 레이버쿠젠도 그 다른 유로파에서 잘하면 이거 상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에이테이도 시메오네 감독이 워낙에 또 이번 경기 완전 잘 잡지 않나? 시메오네는 솔직히 앞서갔어요. 이렇게 그 토너먼트 토너먼트 지는 전문가예요. 토너먼트에서 사실 결승전까지 올라가도 결승은 무조건 치는 그런 사람. 제가 봤을 때 토너먼트 그 토너먼트 경기를 잘 운영을 못하는 감독이 그 전까지는 잘 이끌어가는데 네. 그래서 토너먼트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도트먼트 응원합니다. 오이 특히 안 생기기 위해 도트먼트 파이팅. Wie heißt du? Peter. Ich bin. 나도. 니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자, 어찌됐건. 아, 합의점을 찾았어요, 오늘. 야, 세미님도 은근히 얄미워요, 나오나. 제가 뭘 했다고요? 세미, 아, 그럼요, 얄미워요, 약간 얘도. 제가 뭘 했다고요? 근데. 사실, 리버풀도 탈락하면 그것도 토트넘한테 안 좋아요, 아탈란타한테. 아, 근데. 리버풀 걱정하는 척 하지 마세요. 리버풀 사실은 그쪽은 기대를 크게 안 해요. 그렇죠. 네. 기대할 팀은 압니다. 네, 너무 기대할 팀은 아니야. 3대 0 너무 크게 졌어. 너무 별로예요. 리버풀. 그럴 수도 있어요. 원성이가 떨어질 때. 아, 저는 리버풀 응원하고 웨스트햄을 응원합니다. 이미 늦었죠. 2대 0. 네, 근데 솔직히 그 한 경기에도 비기어도 점수 얻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통과 못해도 저희 이렇게 알뜰살뜰 이렇게 합의하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각자 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걸로. 자꾸 토트넘 팬이 웨스트햄을 응원하고 남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챔스까지 이렇게 점쳐봤는데 아니 또 이렇게 만나기 또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요번에 전체적으로 일단 8개 팀을 쭉 봤잖아요. 경기력이라든지 우승팀 어디 것 같아요? 요번 챔스 저번 이번에도 네, 8개 팀 쫙 볼게요. 아스날, 미넨, 레알, 맨시티, 파리, 바르셀로나, 에이티, 도르트문트 8개 팀인데 뭐 아스날이나 파리는 좀 멀고 저는 맨시티나 레알 마드리드를 보고 있습니다. 왜 아스널 파리 얘기 굳이 했어야 돼요? 저기서 굳이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서론 좀 넣어봤습니다. 아스널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결승전이네 이게 봤을 네. 때. 근데 그 중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맨시티 제가 중동 언론에서도 다 아랍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경기는 결승전이다 그냥 결승전이에요. 저도 언론 많이 봤는데 영국에서. 네. 은근히 아스널을 진짜 좀 우승 후보다. 어느 지역지가 그래요? 아니 많이 그래요 신문사들이. 아니 맨시티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팀 챔스에서 아스널 진짜로. 왜냐면 이번 시즌에 완전 막았잖아요. 맨시티. 맨시티 공격이 좋은데. 맨시티를 가기 위해서는 미넨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넘어서 지금 그러네. 아, 지금 아스널을 넘어야죠. 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아스널이 미넨을 이겨야지 맨시티를 붙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못 넘어. 형님 눈에 아스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챔스 우승 후보 물어보는 거죠. 네, 챔스 우승 후보. 너무 이게 힘들어. 진짜 아스날이라고 말하면 레전드. 100% 아스날. 100%. 그것도 100%라고. 100% 아마 리그 챔스 우승 더블 할 수도 있어. 아니 더블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진짜 어떻게 내가 해줘요? 덮고 이 동네를 열 바퀴 돌게 내가. 진짜요? 오케이. 진짜 내가. 런던에서 태어나면 아스날을 이렇게 교육시켜요? 좋아. 세대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잘하는 런던 팀이니까. 그러면 좋아요. 아스날 말고는 어느 팀 같아요? 아스날 말고 얘는 그래야지 돼. 아 그러면 맨시티. 맨시티. 아 그리고 맨시티 여기에 약간 집착하다가 리그를 조금 포기했으면 미끄러지고. 리그를 포기해도 아스날은 힘들죠. 힘들죠. 2위잖아요 지금. 2위. 아스날. 야, 진짜요. 팀 경기력이 그러니까 역시 맨시티 맨시티야. 네. 이게 후반에 가니까 쫙 그게 나오더라고. 맞아요. 이게 치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짜증나 죽겠어요. 이게 치사해요? 이게 27경기 무패잖아요, 지금. 네. 그건 말이 돼요. 원래 없었어요, 얘. 네, 진짜. 그런 팀들 없어. 정말 대단한 감독의 대단한 선수진의 대단한 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스날도 후원을 받았는데 뭐 했어요? 이것도 아주 저것도 받고 했어요. 보세요. 에미레이트 이거 보세요. 이거 2004년부터 에미리츠. 돈 많이 안 줬어. 이쪽은 짜요. 아, 둘 다 아랍에미리트잖아. 아니 근데 맨시티 구단 보세요. 이거는 스폰서라니까. 형님
맨시티 홈 경기장 이름이 뭐예요? 저기 나를 통하지 말고 둘이 싸워요. 에티안. 에티안. 어. 아스날은 에미리츠. 둘 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예요. 구단주는 맞네. 누구야? 구단주. 에미리츠 규모가 오히려 에티안보다 더 큰 거 아세요? 에미리츠는 맞아. 누구라는 거야? 에미리츠는 누구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인 하나인 두바이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만큼 돈이 더 많아요. 구단주는 뭔지. 하지만 아스날은 그러면은 참 토트넘이 순수하죠. 네, 그냥 AIA 그냥 토트넘도 약간 오일머니 맛을 보면 제가 토트넘이 진짜 토트넘 구단주도 무슨 바하마스 카리비안에 사는 완전 부족. 근데 그 투자는 진짜 유망한 팀에 투자를 하지. 그래서 아스날도 좀 희망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너무 잘못 따라와서 이제 더 이상 돈 줄 그래요. 아니, 뭐 이제 정리 좀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알베르토하고 저희가 이제 챔스 분석 8강 경기 분석 하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좀 이제 함께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정말 희망 있다고 정말 미안한데 아스날 큰일 났다고 했어. 형님 정말 미안한데 여기 이탈리아 팀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 근데 왜?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이 있잖아 얘는. 아~ 객관적인 시선이 있고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까 얘기했던 다섯 장 받는 그거 그 거기 순위 있더라고. 거기서 이태리가 무조건 1등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에, 사실은 알베하고 얘기하는 게 진짜입니다. 얘네들은 좀 그래요. 왜요? 저도 지금 참가한 팀이 하나도 없고 그래요. 국적도 유럽이 아닌데. 아 그래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아,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이제 잠시 후에 12시 반에 또 이 황선홍호가 U23 그 조별리그 첫 경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3.5장이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를 좀 잘 껴야 되고 예. 어제 경기를 봤는데 어제 전 봤을 때 호주가 0-0 비기고 카타르가 약간 그 편파적인 판정도 있어서 신태용 감독이 막 화를 냈었는데 어찌됐건 네. 2-0 이겼는데 골은 많이 안 나요. 골 넣기 네. 사실 힘들어. 힘들죠. 예. 근데 아랍에미레이트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예,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미리 분석을 좀 해서 패노시하고 함께 이런 콘텐츠가 올라와 있어요. 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우리 저 황선홍호에 대한 그 예상 뭐 좀 들어볼까요? 어때요? 그 에이션 게임즈에서 잘했죠. 우승까지 예. 했으니까. 뭐 이번 파리 올림픽 예. 두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2012년 그때 동메달 받았죠. 런던에서. 그만큼은 못 아, 그렇죠. 예, 그때는, 워낙에 예선 올라갈 때 사실 이렇게 걱정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축구가 다 평준화가 되고 특히 여기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다른 팀들이 네.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팀이 얼마 전에 그 서아시아 대회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우승까지 하고. 네.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참가 팀이었거든요. 네. 그 대회에 이집트도 참가했어요. 어. 네, 근데 한국이. 어? 거기 이집트도 나왔어요? 네, 이집트도 나왔어요. 아, 서아시아. 이집트는 그 특이하다. 4위? 네, 승부차기에서 져서, 호주한테 져서 이렇게 4위를 했는데,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 대회에 있었고,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는 충분히 잡을 만한 팀이에요. 아. 공격진도 약하고,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잘 준비가 안 된 그런, 그리고 애외이지만, 한국 팀이 피지컬 요건이 훨씬 더 나아요. 어, 맞아요. 더, 예, 더 빠르고 스피드도 되고 몸싸움도 잘 이기고 그리고 그 대회에서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이 사우디랑 붙었거든요. 사우디를 이겼고 예. 사우디가 아랍에미레이트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경기는 걱정할 오케이, 오케이. 할 경기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뭐 지금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좀 골도 좀 시원하게 나오고 저 특히 지금 뭐 배준호 선수라든지 김준호 선수 등등에서 선수들이 못 나와가지고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올림픽이잖아요. 늘 저희가 이렇게 시원하게 좀 이기고 네. 올라갔던 그런 전통도 있고 하니까 첫 단추를 좀 잘 좀 예, 끼었으면 합니다. 예. 자, 만납시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4월 28일, 다음 주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에 1위와 4위의 싸움이 될 토트넘과 아스날. 5위. 아, 예. 거의 6위. 곧 6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때는 저희 저 주먹 쓰는 동생들 좀 끼고 올 겁니다. 제가. 네. 저도 웨인 루니 불러. 웨인 루니 불러. 자 어찌됐건 그 경기도 함께 기대를 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텐션 떨어졌다고요. 예. 힘드네요. 예, 왜냐하면은 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우리 셋 다 맞았어요. 셋 다 맞고 왔는데 어찌됐건 으쌰으쌰 하고선 개인적으로는 네.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했으면 해요. 리버풀, 맨시티 또 맨시티 너무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스날 파이팅. 그래도 전통 우승자가 바로 리버풀 아닙니까? 아니죠. 프리미어리그 세 번 우승했던 아스날. 세 번. 근데 클럽 때문에 사실 여기로 좀 마음이 가긴 해. 어, 다니엘 레이비 지금 토트넘 회장 지금 보고 있다. 아무튼 또 2천 유로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소리. 2천 원. 어찌됐건 저희가 이렇게 가끔 라이브와 함께 또 입중계도 이렇게 함께하면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든든하고 너무 고마운 우리 동생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날 휴지 많이 가져올게요. 네. 눈물이 많이 날 거예요. 본인이 닦으시면 돼요. 예, 예. 누가 눈물이 날지. 그래요. 예.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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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